점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양평 고속도로가 이제 김건희 여사님하고 연관이 있는지. 아 동작은 나봐 코가 아려워. 트름하지 마시고. 아 왜 이렇게 오늘 더럽냐. 아. 연관이 있는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속담에 손 안 대고 코 푼다라는 거 있지. 손 안 대고 코 풀라 했지. 손 안 대고 코 풀라 했지. 아무래도 친인척 관계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직접적인 개인은 정말 없어. 직접적으로 내가 누군데 이거 이렇게 하세요. 아예 명령을 하달받은 것도 없고 명령을 한 것도 없어.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지? 네가 얘기 안 해도 네가 유부남인 거 다 알듯이, 응? 그냥 알고 있는 사실. 그들은 알고 있는 사실. 근데 개입이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직접 뭐 우리 집안에 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지만 그걸 뭐라 그래? 미필적이라 그러나? 응? 직접적인 고의성은 없지만 어쨌든 영향이 없을 수가 있니? 어떻게 영향이 없을 수가 있니? 사람인지라. 그럼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그런 거지. 여보, 양평에 고속도로가 이렇게는 안 돼, 이렇게는 안 되는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 알아서 하겠지. 당신이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걔들이 알아서 하겠지. 관심이 없었던 걸로. 관심이 없었던 걸로. 국토부 장관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아이씨 내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요게 어떻게 알아서 가려운 데를 긁고 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하는 인간 마음의 욕심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우리 김씨 아줌마는 아 뭐 내가 시키지 않아도 지들이 눈치껏 하겠지 하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왜 없냐 있지. 바보 아닌 이상 있어. 아 그런 게 있다? 있지. 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온다? 응! 또 악플 무지하게 달리겠네. 그 양평 고속도로는 지어질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렵다. 이번 그 정권에서는 추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